출렁이는 대동강에서 오리의 첫 운항을 시작해서 명절을 맞는 수도의 풍취를 더욱 이채롭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민족 최대의 2.15 명절을 맞으면서 첫 운항을 보장합니다. 모든 선원들이 대동강호의 자기 각 계통에 대한 수리 정비를 운반이 짜고대로 진행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시험 운항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우리 평양의 아름다운 풍취를 부감하면서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설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 배 대동강호에서는 뜻깊은 강명성조를 맞는 오늘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다양한 봉사를 진행해드리기 위해서 봉사의 질을 높인 데 많은 품을 드렸습니다. 배 유람을 하면서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식당의 특성에 맞게 공연과 함께 서행람선 봉사, 사진 봉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대동강의 특산인 영정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산물 요리들과 민족 음식들을 송이껏 만들어서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2월 16일을 맞으면서 첫 운항을 시작하는 데 맞고 우리는 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것을 참작해서 봉사활동에 적극 구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돕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향만루 대중식당에서 명절 봉사 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강릉선조를 맞으면서 온 나라 인민들도 다 그러하지만 우리 봉사자들이 그 심정도 그리움에 정말 상치고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두 차례나 우리 일터를 찾으셨는데 그때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이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수지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흥교실을 뜨겁게 되새기면서 요리사들을 비롯한 모든 봉사자들이 명절 봉사 준비를 정말 송이껏 진행했습니다. 식당을 더 밝고 경쾌하게 꾸릴 때 대한 거 이 환경에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접대원들이 벌써 명절 강릉성전 맞는다 하게 되면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그 다채롭게 실의 화분, 꽃화분도 좀 가지고 와서 다 해놓고 요리사들도 명절 봉사 위해서 우선 풍평회를 한 3차, 4차 진행합니다. 이렇게 가고 안 되면 다시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모두가 나와서 그저 요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제품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그런 입장에서입니다. 우리들은 명절 봉사에 대한 높은 역성을 제기하고 인민들이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